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월드컵으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거리 응원이 열리지는 않지만 어디에 있든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대표팀 끝까지 멋진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광주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쌀쌀한 바람이 따끈한 국물을 부르는 요즘이죠. K-패스트푸드라고 불릴 만큼 빨리 나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정성 들인 육수와 손맛이 있어야 한다는 국밥. 단순하지만 깊은 맛이 느껴지는 국밥 맛보러 지금 가보시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시간은 없고 배는 고프고 이럴 때 생각나는 건 진정한 K-패스트푸드 국밥이지. 특이하게도 한 달에 12번 장이 서는 말바오 시장. 볼거리만큼이나 먹거리도 넘쳐나는 곳이지만 시장 하면 역시 국밥 아니겠어? 푸짐하고 그냥 양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정성껏 만든 저희 집 국밥집입니다. 이제 또 취향에 따라서 모둠에 뭐 순대를 넣어달라면 넣어드리고 이제 그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또 해드리기도 해요. 저는 내장 팍팍 넣은 모둠국밥 하나요. 시장 인심과 사장님의 정성이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손님네 가게 이제 부산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넣는 거거든요.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또 이렇게 냉수에서 앉아있으면 뭐하니까 그거라도 드시고 계시면 그래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고 있어요. 이런 서비스는 언제나 땡큐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서비스 순대를 즐기는 동안 먹기 좋게 식은 국밥. 다대기 풀어 국물부터 호로로. 좀 싱겁다 싶으면 새우젓으로 간 맞춰주고 들깨로 고소함까지 추가요. 밥을 말기 전에 건더기부터 공략해볼까? 머릿고기와 내장이 섞여있어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 중간중간 아삭한 콩나물까지. 이게 바로 모든 국밥이지. 드디어 밥을 말 시간. 고슬고슬하게 지은 흰쌀밥을 넣고 휘휘. 쌀알 사이사이 촉촉하게 스며든 국물과 여전히 푸짐한 건더기. 국밥을 먹을 때 고개를 드는 것은 시간 낭비.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뚝배기에 밀착한 후 숟가락질에 집중.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완뚝. 아, 배부르다. 아니, 그런데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입구에 족발이 있던데? 이제 대표적으로 미니족하고 왕족발 앞다리, 뒷다리가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좀 쫄깃한 걸 많이 좋아하시면 미니족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다리가 좀 많이 나가고. 하루에 두 번 삶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족발. 시장 족발은 자고로 야들야들한 온족보다는 쫀쫀한 찬족이 질리죠.
그럼 국밥만큼이나 골수 팬이 많다는 족발 맛 좀 볼까?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찾으실 때 좀 인심이 후하고 이렇게 음식도 푸짐하고 맛있고 그 기억으로 남으시고 항상 찾아주시면 감사하죠. 이번엔 호남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양동시장에 이런 골목이 있었나? 청년 사장님들의 공간, 이곳에 국밥집이? 맛, 가격, 위생, 품질, 양, 서비스. 여섯 가지의 원칙,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결의를 담긴 국밥집입니다. 시장 국밥이라고 하면 왠지 푸근한 인상의 할머님이나 어머님이 운영하시고 낡았지만 넓은 내부를 떠올리게 되는데 너무 새롭다 진짜. 메뉴도 딱 세 개? 국밥류는 이제 30그릇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이제 국밥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리미트를 걸어 놨어요. 청년 사장님이 만드는 국밥은 어떤 모습일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육수 준비 끝?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야채도 넣고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다 육수 끓일 때는 막 다 넣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넣어서 이제 국밥을 끓이니까 야채 국밥이 되는 거예요. 아, 국밥은 진짜 고기로만 넣어서 끓이는 게 돼지국밥이구나. 고기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명으로 변신. 겉절이도 직접 무치시는구나. 아, 침 나와. 도와주려고 대해주시는 분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진짜 이곳의 국밥을 맛볼 차례. 서울식 맑은 곰탕 같기도 하고 돼지국밥 같기도 하고. 먹어보면 알겠지. 먼저 고기부터 먹어볼까? 한 젓가락에 딱 집기 좋은 크기로 손질한 고기, 소스에 콕 찍어서. 다대기 없냐?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곰탕처럼 끓인 국밥이기 때문에 곰탕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되게 부담 없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밥에 고기 얹고 겉절이까지 얹어 한 입. 잘 익은 깍두기도 빼놓으면 서운하지.
밥보다는 술이 당기는 안주류도 상시 대기 중. 아, 저녁에 한잔하러 다시 와야겠는데. 이 본점을 토대로 2호점, 3호점 이렇게 여러 지점을 내서 가맹 사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에서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은 머릿속이 맑아져서 잡생각도 없어지고 좋아서 하게 돼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인 승마의 재미를 맛보는 시간. 늦가을의 작별 인사에 쓸쓸한 당신, 이제 가을 타지 말고 말을 타자. 2015년 말산업특구 선도도시로 지정되면서 생활체육으로서의 승마, 말문화를 이끌고 있는 경북 영천. 그 중심에 이번 축제와 대회가 열리는 운주산 승마센터가 있다. 사흘간 열린 대회 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마추어 선수들. 진지하게 말과 호흡을 맞춰보는데. 아, 저희는 부산 기장에서 왔어요. 아, 저 밀양에서 왔어요. 기대도 되고 이제 떨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연습 많이 했으니까 1등 하고 싶어요.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영천 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 오늘 경기를 앞두고 출전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방도 컨디션 체크로 분주하다. 오늘 잘할 수 있어? 어? 잘해줄 거야?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이제 잘 따라만 준다면 더 경기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합 전에는 좀 어떤 것 위주로 좀 체크하세요? 이제 말 다리 상태라든지 운동할 때 아픈 데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특히 막 사양 관리, 말 밥 주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이제 뭐 힘이 찼거나 이러면 사료를 줄이고 이제 대신 곤충을 더 많이 준다는 그런 사양 관리를 더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몸을. 경기 잘해. 오늘 잘 뛰어야 돼. 나이가 어려서 달래주면서 하고 있어요. 네, 억지로 막 시키는 건 없고, 네, 항상 달래가면서. 물론 말 안 들으면 혼나기도 하죠. 저희 승마장에 4살 때 와서 저랑 한 2, 3년 정도 호흡을 맞추면서 운동을 계속 쭉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합 준비를 하면서 한 2, 3주 정도 시합 준비를 장애물과 마장마술 준비를 해왔습니다. 생활체육 대회일 경우 대회가 열리는 승마장의 말과 대회 전 호흡을 맞춰 출전하는 선수가 많아 이렇게 경기 당일 컨디션도 살필 겸 준비 운동을 한다는데. 승마는 우선 말들을 보시면 말이 너무 예쁘고 멋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이제 몸도 되게 탄탄하고요. 키도 크고 외모가 뛰어나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느낌이고요. 얘네들은 항상 사람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믿음 가는 친구라 생각합니다, 말은. 그래서 승마의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편 대회와 같이 열린 마을문화 페스타 현장에서는 막바지 가을을 즐기러 나온 가족 나들이객들이 가득.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곳은 말 먹이주기 체험장. 말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말이 당근 잘 먹어요. 이번엔 말과 직접 교감하며 친해지는 시간. 전문가의 지도가 함께하는 어린이 승마 체험장이다.
자, 이제 출발할 거니까 손잡이 꽉 잡고 우리 허리 살짝 펴볼까요? 옳지, 앞에 보고 저기 앞에 봅니다. 출발! 아이들이 말이랑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흔하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말을 쓰다듬고 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솔라즈 게시걸 시작하겠습니다.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출전 선수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고 유소년에게는 승마 입문 경기를 통해 성장할 기회가 제공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승마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승마에는 말과 함께하는 각종 동작의 정확도와 아름다움을 보는 마장마술, 주어진 코스대로 말을 조정하는 능력을 보는 권순경기, 장애물이 많은 장거리 코스를 완주하는 크로스컨트리 등이 있는데 오늘은 올림픽 승마 종목 중 하나인 장애물 비월 경기가 있는 날. 주어진 거리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순서대로 비월하면서 낙하, 거부, 전도 등의 벌점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들어와서 순위를 결정하는 장애물 비월 경기가 되겠습니다. 점프 자체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높이 뛰는지 여부 등 말의 능력치와 기수의 호흡이 중요한 경기다. 아쉽게 낙마했는데 다음 말이 있어서 그 말에는 더 열심히 보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쉽진 않아요? 좀 많이 아쉽죠. 경로답사로 말과 같이 함께 이제 넘으려고 발걸음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때 둘러보니까? 아, 발걸음이 좀 많이 어렵긴 한데 제 말로 치면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물 사이의 거리에 따라 말의 보폭을 잘 조절해주는 것이 포인트. 말이 도움받게 하는 시점에 정확히 신호를 줘야 장애물을 잘 넘을 수 있단다. 장애물 경기는 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물 높인 만큼 더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분을 느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장애물을 넘는다는 게 전 너무 좋습니다. 만약 점프 전 기수가 말에게 제대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눈앞의 장애물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말과 호흡이 맞지 않아 이렇게 봉이 떨어지면 감점을 당한다. 한정 매달할게. 선상 120만 원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아요. 동물들과 교감도 하고 이제 동물들과 같이 운동도 하다 보니 이제 너무 재미있고 일반인 분들도 도전하기도 쉽고 다 같이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말 타기 참 좋은 가을의 끝자락. 다양한 체험으로 말과 교감하고 정정당당 승부를 통해 진한 동료애를 느낀 시간. 올 가을엔 신나게 승마 어터. 다음 소식은 부산에서 전해드릴게요. 분위기도 다르고 맛도 멋도 다른 두 어촌 마을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고즈넉하면서도 아늑한 청사포 마을,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진정한 바다 사나이의 힘이 느껴지는 영도의 어촌마을까지 지금 떠나보시죠. 부산은 무엇의 도시? 바다의 도시. 예스. 아, 진짜 부산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바닷마을이 진짜 많거든요. 그치. 그래서 바닷마을들을 다 한번 둘러볼 거예요. 와, 어디 쪽에? 어디 쪽에? 어디 쪽 가보고 싶어요? 천산포. 예스. 찬란한 도시 같기도 하고 평화로운 마을 같기도 한 부산의 색다른 어촌마을들. 늦가을에 떠나는 바다 마을 여행 가보시죠. 아, 열차가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엄청 아기자기하고 작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몇 명 탈 수 있나? 몇 명이나 가족 구성원 정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좋은 건 또 누려야죠. 하늘을 가로질러 청사포로 향하는 귀여운 캡슐 열차. 고기는 보이는데. 무슨 고기가 보여요? 잘 봐야 되거든. 잘 보면 지금 고기가 있어. 요새는 헛것까지 보이나 요새는 360도 진짜 유리 뷰기 때문에 옆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앞으로 보나 장관이네요. 사람들 지금 운동을 하고 있대. 산책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미포에서 청산포까지 가는 그러니까. 산책로가. 그러니까. 다니는 친구도 있거든. 요새는 어떻게 지는 게 유행인 줄 알아요? 하나, 둘, 셋. 진짜? 원, 투, 쓰리. 잘 찍혔죠?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항공샷. 아, 근데 여행이 참 좋네. 이게 뭔가 마음에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등대가 와 이래 참구나. 아직까지 등대를 가까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만. 거기 가가지고도 등대가 와 이렇게 참노 할 수가 있는지 내가 진짜 못 보여주겠어.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도착했는데요. 아, 정말 편안하게 왔습니다. 우와, 멋있다. 와, 등대 이렇게 가까이 가보고 처음이에요. 진짜 크다. 이래서 든든하게 지켜준다, 우리 등대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왜 서 있는지 알아? 등대가요? 어? 왜요? 이거 저 포트 타고 올 때, 고기 잡고 올 때 저기 이거 보고 오거든. 아. 젊은이 일로 들어가거든. 몰랐지? 나 몰랐죠. 단명아님 그 등대. 그 모르는 거 저기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 그 내가 다 알려드릴게. 저는 옛날에 등대 왔을 때 또 제 첫사랑과 함께 왔거든요. 오. 아, 또 보고 싶네 또. 진짜? 김장문 씨. 오 마이 갓. 사랑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아빠요. 아, 그래? 내 첫사랑은 우리 아빠지. 아빠 보라고 부른 거야. 아빠 TV 봤지? 아이고, 저희 아버지 또 자랑거리 생기셨어요. 와, 그림 그 자체. 오, 너무 예쁘다. 지금 보시는 이 광경이 아침 8시의 청사포 풍경입니다. 이 햇빛을 따라 쭉 산책하다 보면 또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 바다 색상이 완전 에메랄드 그러니까, 빛이에요. 와 진짜. 우와, 대박. 봐봐, 그 몰디브 같대. 아마 부산에서 이렇게 바다를 중심부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될 건데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바다의 중심에서 바다를 외칠 수 있는 다리돌 전망대까지. 되게 마을이 무진억한 것 같아요. 와 대박. 와, 옛날 한옥 같은데요? 청사포에 이런 데가 있다고? 대궐집 들어가는 그 느낌. 이리 오너라! 그 으리으리한 문을 열어보니 아, 이리도 우와.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와, 이런 느낌부터 디자인까지 너무 눈에 익숙하죠? 이게 흑임자 크림 라떼고 그 다음에 이게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 미숫가루는 저 원래 저기 몸 좋은 거잖아. 진짜 너무 건강을 챙긴다. 얼마나 장수하려고. 젊어지려고. 딱 이렇게 찍어서 와우. 떡. 저게 흑임자 떡이거든요. 진짜 쫄깃해요. 너무 맛있는데? 무슨 맛이에요? 아, 약간 달콤한 맛이 나거든. 숟가루에다가 후레이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단맛이 난다. 근데 안쪽에도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밖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밖에 한번 가볼까요? 밖은 분위기가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아니, 뭔가 마을 안에 마을이 또 있는 느낌이에요. 우와! 이렇게 앉아서 쉬면 되게 좋겠다.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고즈넉한 청사포 마을을 온전히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이곳을 넘어서 진한 바다 냄새가 나는 곳으로 넘어가 봤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진한 바다의 향이 나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왠지 모르게 정말 바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바다 사나이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 와, 네. 마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걸 좀 할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을? 아, 저희 마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낚시로 굉장히 최적화된 마을이고요. 네. 처음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선장님의 도움하에 예,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와, 배 탄다! 배를 타고 5분간 신나게 이동하면 이렇게 뗏목형 해상 낚시터에 도착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떡밥. 낚시 준비 들어갑니다. 실제로? 새우예요. 새우하고 새끼로. 아니 지렁이에서 언제 새우로 업그레이드 되었나요? 자 일단 초보자는 새우로. 자 이제 잡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오라 올라오라 올라오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갔어요 아까? 또 갈아줘요? 고기가 자주 안 잡혔는데? 예, 자주 갈아줘야지 고기를. 고기를 모으는 거니까. 아, 그래서 같은 곳에 한 5번은 던져봐야 된다 하셨구나. 네. 우리 단미가 씨, 지금 열정은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앞서요. 급기야. 야, 지금 빨리 안 먹나? 빨리 먹어야지. 뭐하나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설득시키고 있는데 잠시만요. 너무 귀여운 용치였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거죠? 네, 살아 있습니다.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니 이거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예. 아 이런 것도 여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치예요. 네, 여기가 옛날부터 원래 고기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체험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 자연 중심에서. 우와. 왜 음식 배달 하는 게요? 여기요. 여기. 우리 거라고요? 건반 시키고 바로 오네요. 진짜 재밌다 이거. 여기는요 낚시를 하다가 커피가 먹고 싶잖아요. 그럼 커피도 배송해줘요. 우와! 감사합니다 드론. 아 우와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그죠? 신기한데 이거. 야 이러면 나 맨날 낚시 오지 그냥. 야. 네 아. 아 이거 낚시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시원한 커피 먹고. 아 너무 좋네. 아 그러니까 이게 낚시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연을 또 감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자연도 중요하지만 자연산 방어를 먹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우리 또 선장님께서 먹어도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서 한번. 나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예, 딱히 그런데. 아 진짜요? 다 속옷해 역시. 몸이 신기해. 고소하고 그냥 맛있어. 진짜? 와, 녹아요. 와, 대박. 입에서 살 녹아요. 아, 여러분. 야, 요 낚시의 맛이 있네요. 못 잡아도 맛은 정말 맛있다. 향수가 짙은 하루였어요. 뭔가 모르게 바다에 풍덩 빠져가지고 체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여름에 많이 하고 재밌었지만 지금 이렇게 어촌 마을을 각양각색으로 다 우리가 돌아봤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 부산의 바닷마을들은 다 특징이 다르고 다 느낌이 다르구나. 부산에 있는 바닥지기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면 지금 바닥이나 어디 가도 바닥이 있는데 근데 부산에 있는 바닥 진짜 살아있어요. 그는 살아있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매력이 있는 부산의 어촌마을로 놀러와. 부산이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항의 치유 음식 전문가 조학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음식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조학영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특히.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저희에게 이 보약이 될 만한 음식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지금 한창 캐고 있는 연근을 가지고 약이 김치를 담을 거예요.
연근으로 김치를요? 네. 어떤 김치요? 연근 물김치를 담아볼까 합니다. 야, 그래도 물김치 더 독특한 네. 것 같은데. 네. 자, 제철인 연근을 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물김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연꽃의 뿌리줄기인 연근. 그 몸에 좋은 연근과 시원한 물김치가 만났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한 색다른 요리법으로 연근의 숨은 매력을 즐겨보자고요. 네, 연근 물김치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는 물김치에 뭐 과일 있잖아요. 사과, 배, 심지어는 저희 엄마 감도 넣던데. 네. 그리고 뭐 당근, 오이 뭐 이런 채소를 넣어서 먹어봤지만 연근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연근도 넣을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연근을 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요게 김치를 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근을 좀 많이 쓸 거예요. 이게 이 생 연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물김치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연이냐 주연이냐 절인 배추. 그렇죠? 네, 배추에 이제 연근이 들어가면 배추가 이제 아삭아삭하게 잘 무르지 않죠. 이야.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물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 거기에 짜잔 주연 네, 연근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새우장이라고 이제 요 김치에 쓰는 장 종류예요. 장. 네. 그리고 액젓. 액젓. 그리고 기타 소금, 예, 뭐 마늘도 들어갈 거고 풀국. 이것도 중요하죠. 풀국. 물김치 들어가는 굴국. 맞아요. 물김치에는 그냥 이 맹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풀국이 들어갑니다. 육수 아닙니다. 풀국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우선 절인 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요. 잘 쓴 풀국을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 연근과 물김치 기본 양념 재료를 갈아서 풀국에 넣고 잘 섞어둡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비법의 재료를 더하는데요. 비법 재료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자, 이제 그 물김치 양념이라고 할까요? 물이라고 할까요? 네, 물양념? 네, 준비가. 양념장. 양념장. 물양념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뭐랄까 걸쭉한 양념이 만들어졌는데 양념을 제가 만들면서 저 재료는 아까 소개 안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재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재료죠? 그 이제 물김치, 연근 물김치 양념인데 특별히 이제 표고버섯 가루나 뭐 양파 가루, 마늘 가루 요런 것들을 섞어서 미리 숙성을 탁 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요게 연근의 생연근을 많이 쓰니까 그런 아린 맛을 싹 잡아주는 거죠. 아, 연근의 그 특유의 약간 이게 감 덜 익었을 때 먹은 약간 떨떠부리한 맛. 네네네. 아, 또 그 맛을 잡아주는데 네네. 숙성된 양념. 네, 그래서 이제 햇 양념하고 숙성된 양념을 따로 갈아주는 거죠. 역할이 또 각자 있기 때문에 네. 막 섞으면 안 됩니다. 이게 따로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연근 물김치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숙성된 양념을 꼭 넣어준다. 네. 아,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막 넣어가지고 이제 넣으면 끝이네요, 이제. 아니죠. 이제 요 생연근을 많이 갈았기 때문에 네. 배추김치 비비듯이 켜켜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보통 우리 김장김치나 김치할 때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 양념 네네네네네. 묻히는 것처럼 그것도 한다고요? 네. 야, 이 연근김치, 물김치가 은근히 좀 까다롭네요. 막 써서 넣어서 섞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 만든 연근 물김치. 자, 그럼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묻혀볼까요, 양념? 네, 요거를. 준비된 물김치 양념장에 채썬 당근과 양파 등을 넣어서 섞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짜잔! 그리하여 색감 좋고 식감 좋고 영양도 좋은 연근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아, 연근 물김치. 아,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확 도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연근 물김치는 일반 물김치와는 좀 달랐던 점이 있었어요. 풍덩 넣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는데 다른 일반 물김치도 그럼 그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요? 다른 물김치는 건더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을 부어주고요. 아. 연근 물김치 같은 경우는 연근을 많이 가니까 사이사이 켜켜이 발라주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물김치는 진짜 물이에요, 물. 그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퍽지퍽하게 연근 자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안에 이렇게 속속들이 다 묻혀줘야 네네네.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묻힌 거다. 네네. 네, 모든 물김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김치는요, 이렇게 이게 자르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이게 길쭉하게 먹어야 돼요. 여기 위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물김치에 제철 맞은 연근까지 들어갔으니 그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멈추지 않는 젓가락 행진을 보니 밥도둑계의 신흥 강자로 등극할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들죠. 와, 아,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까 와, 이 밥도둑이 진짜 따로 없습니다. 입맛 없을 때 국물을 말아가지고 호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연근이 들어갔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근이 안에서 싹 삭아버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연근을 좀 먹이고 싶을 때는 사실 여기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하면 좀 아이들이 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추를 살짝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맑은 물김치를 만들어서 아이들 밥 말아서 먹이면은 연근을 마음껏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막 물엿에 졸이지 말고.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연근을 넣은 연근 물김치 한번 배워봤는데요. 아, 진짜 제철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이 김치, 물김치를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점점 더 깊어가는 가을날. 영양과 맛, 그리고 식감까지 다 잡은 연근 물김치로 더 맛있고, 더 건강하고, 더 색다른 가을 밥상을 차려보세요. 복잡한 도시를 떠나 행복을 찾아 귀촌한 가족이 있습니다. 무려 3대 13명의 식구가 말이죠. 부부의 고응행에 양가 부모님도 함께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는 사돈지간은 한 지붕 단짝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언니 가족도 고응에 터를 잡았죠.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연결된 가족들의 알콩달콩한 귀촌 일기를 들어봅니다. 고응의 한 작은 마을에 6년 전부터 귀촌에 터를 잡은 이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내 한소희 씨에게 시골 생활은 먼 나라의 이야기였는데요. 하지만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남편의 오랜 설득 끝에 아내는 귀촌을 결정하게 됐죠. 시골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전혀 몰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원 생활을 꿈꾸던 사람도 아니었고 정말 그냥 따라온 게 시작이었다면 와서는 또 적응을 오히려 제가 잘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주변에 사방이 푸르른 게 더 적응이 많이 되어 있고 건물 많은 거 보면 오히려 좀 저도 눈이 불편해지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귀촌을 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박병주 씨가 귀촌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또 이런 농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매일 동물 체험을 했죠. 그것이 저에겐 추억이 되어서 아버지 때문에 그 얻은 추억이 제가 아버지가 돼서 이 제 자녀들에게 또 그 추억을 대물림하고 싶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귀촌하려는 아들 부부를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사를 오면서 본격적인 귀농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줄 길을 다지는 일부터 새 보금자리를 만드는 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가족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함께 살기 시작했죠. 양가 부모님은 모든 게 서툴었던 시골 생활에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아빠들 이것 좀 드세요. 예,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따뜻할 때 드세요. 땡큐. 뭐 하고 계셨어요? 의자. 의자 만들게. 아~ 벤치 의자 만들게. 애기들 의자 높인가?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 높으면 돼? 네. 농장의 소소한 일들을 맡고 있는 맥가이버 두 분은 둘도 없는 단짝이 됐습니다. 몸도 요양하고 또 이런 거 하는 거 도와도 주고 그래서 마침 이렇게 일이 잘 매치가 되었을 때까지 오게 됐습니다. 서로가 막 그냥 형제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돕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나가 이물 없이 그냥 말씀도 그냥 드리고 나가 또 좀 어려울 때도 또 말씀을 드리고 서로 그냥 교통하면서 사니까 좋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온 가족이 모이는데요. 자, 오늘 우리 미술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은 선생님이 특별한 걸 준비했어. 버려지는 물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사이클링 아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껍데기랑 비즈들을 이용해서 장식해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조개 껍데기를 고르고 이거를 섞어서 자기 거를 레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식물들 올리는 거는 자유롭게 하면 돼요. 미술을 전공한 아내 한소희 씨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시간.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통해 공예를 하며 환경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굳어서 단단해지는 것도 신기하고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생활에 충전이 되고 다른 일을 하려고 또 이걸 걸 생각하면 더 재미가 나고 안 배웠던 걸 배우니까 또 좋고 뭐든지 다 배우고 싶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건 어른들에게도 행복입니다. 아들 박하가 감기가 많이 걸려갖고 네. 그리고 입이 쓰다고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콩나물이랑 버섯 두부 넣고 소고 넣고 끓이고 콩나물 뭐 여러 가지 반찬을 서너 가지 해갖고 보내줬더니 이제 그게 좀 맛있게 먹고 학교를 갔대요. 가까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집에서 뭐 음식이 있으면 같이 또 가져와서 나눠 먹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결혼해서 또 같이 모여 사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매일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최근에 고흥으로 귀촌한 언니네 식구가 놀러 왔습니다. 덕분에 가족들과의 다과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가족들이 북적이는 만큼 웃음꽃도 만발입니다. 그러면 언니 최근에 이제 언니는 어떤지 공기가 일단 좋고 여기 오기 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집 밖에 잘 안 나갈 때가 많았는데 여기는 공기가 일단 미세먼지가 없고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뛰어놀고 저는 환경적인 거 아이들 그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힘든 시절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가족은 함께였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각기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모였지만 어떤 뜻이 있어서 모이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뜻으로 앞으로도 고흥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가고 싶고 또 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적인 치유를 하면서 살아서 감사하고 또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가 이제 여기 동물 치유나 이런 미술 치유 프로그램을 또 할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이 저는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네, 그리고 우리 아가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함께하는 삶 속에서 행복을 배우는 가족. 이들이 그려나갈 앞으로의 귀촌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 하나만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언제나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욱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것을 말이죠. 양가 부모님부터 언니네 부부까지 복잡한 도시를 떠나 고흥에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은데요. 대가족이 함께 귀농 생활을 꾸려가는 모습, 참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함께여서 더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